자, 저희가 9시 반에 한 분을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정치학 박사이고 고려대 연구 교수인 정한울 박사를 좀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동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한국일보인가요? 한국일보랑 계속 같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번 총선 민심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정한울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여보세요? 하겠습니다. 아, 네. 정한울 교수님이시죠? 네네. 네, 오마이뉴스 팟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바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전 네네. 세계 152개국에서 동시 방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출구조사 앞서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출구조사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출구조사가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예측치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르죠. 네. 이제 정치권하고도 이제 좀 차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예측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지금 뭐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수도권 경합 지역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오락가락한 그런 결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상의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조사 기관들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그러면서도 일부 조사 결과들에서 네. 좀 이런 어떤 그 여당의 어떤 그 여대 야소가 좀 흔들리는 네. 그런 어떤 조짐이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또 기존 조사 과정에서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좀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까 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해석했던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온 그 판세를 보면 새누리당이 118석에서 147석. 그러니까 새누리 과반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97에서 118석 이 정도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양당 구도를 이루던 이것이 3당 구도로 깨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31석에서 43석까지 예측이 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 3파전으로 된다면, 우선 하나부터 뭐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졌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출구조사가 네. 사실은 그 지역구 조사 출구조사 뭐 예측이 네. 사실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총선 출구조사를 보면 네. 그 실제 최종 분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아, 출구조사가 늘 틀렸다는 예,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구나 지금 워낙 적합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는 지금 출구조사를 최종적인 선거 결과와 같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점은 있고요. 이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특히 이제 뭐 조사기관들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뭐 160 이상 네. 뭐 이렇게 좀 압도적인 어떤 여대에 가서 네. 이런 어떤 결과는 아닌 거는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네.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이제 근데 이제 네. 과반 전후까지 갈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예상처럼 과반에든지 못 미치는 네. 그런 정도가 될 건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근데 네.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가 아니죠. 뭐 물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뭐 145석인지 이제 그 네, 어떤 이제 조치를 내놨지만 네. 사실상 지금 뭐 야당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조건 네.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면 네. 사실은 원래 그 선거 예측은 뭐 180석, 200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그 우위에 설수 있었던 선거인데 네. 어쨌든 아무리 이제 좋게 잡아도 이제 과반 언저리라고 본다면 사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제 그 어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주된 원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데이터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조짐들이 나타났다는 게, 새누리당 지지율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조사를 보면,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이제 달별로 조사를 했는데,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38%에서 지금 28%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2월달에는 38%의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4월에 28%까지 떨어졌다는 건가요? 4월 5일, 5월 5일, 6일 조사 결과를 보면 28, 29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주된 원인을 찾아보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중도층이나 반대층의 어떤 뭐 확대 이런 거보다도 네. 지금까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네. 보수 정당의 어떤 지지층에서 이반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TK, PK,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40대 또 특히 50대, 60대에서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이건 역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이제 매달 조사를 하면서 네. 2층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5060에서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지표를 본다면 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투표 의향층이 네. 적극적 투표 의향층이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어떤 그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계속 높아졌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도 이미 조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또 선관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데이터,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도 네. 이제 일관되게 확인되는 현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격전지 조사, 격전지들이 주로 이제 그 수도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실제 격전지들에서는 네. 전체 결과에서는 새누리당이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데 네.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는 야당 후보, 특히 이제 더민주 후보가 네. 앞선 결과들이 사실은 기존 언론 보도에서도 네.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도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 지지층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뭐 거의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지지층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2012년까지 통했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2012년, 2014년대도 사실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네. 그런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 균열이 생긴 직접적인 계기를 살펴보면 네, 원인이 뭘까요? 역시 그 진박 친박 이제 그 비슷을 가지고 이건 사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재편의 틀을 짜고 자기 지지층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뭐그 지지층조차도 이제 어떤 내부 그런 어떤 권력사 네. 어떤 민생이나 어떤 그 개개인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약이나 비전을 만들기보다 내부 권력싸움에 치중했던 이런 어떤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부터 균열이 생겼던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정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진박, 친박,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지층 균열, 그러니까 지지층이 마음을 돌리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대목에서요. 하나 네. 질문을. 그 지지층의 균열이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집권 정당의 경제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이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집권 여당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실망, 이게 더 실망. 컸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립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체감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그 크게 급락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 심판론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만의 표현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그 내부 요인들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공 지지율을 유지를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만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지했던 거는 사실은 이번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들하고 다르게 그동안 집권 과정에서 권력 내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청와대 그 비선 사건이니 뭐 어떤 폭로 사건이니 그때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유승민 파동. 네. 예, 작년부터 시작됐죠. 네. 그런 어떤 내분이 생길 때 지지율이 이제 그 40%대에서 30%대까지 그렇죠.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봉합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 선거를 앞두고, 요번에는 그야말로 지금 어떤 그 비박 의원들을 어떤 컷업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옥새 파동이니 대표가 이제 지방을 내려가고 이런 그리고 결국 사실은 무공천이라는 좀 세계한 어떤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지층에서 어떤 그 경제적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권력 다툼과 이제 그 결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좀 새누리당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주는 그런 표심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여쭐게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나온 의석이 97석에서 128석인데 그동안 여론조사 회사들 분석을 보면 다 100석 미만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8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과로 놓고 보면, 일단 자신들이 내놨던 그 목표치보다도,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봤던 그런 어떤 예측치보다도 사실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권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지금 이제 그 요번 총선에서 특히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으로 이제 몰아준 거죠. 네. 그런 어떤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지지를 표명을 한 거고, 그걸 받았다는 점에서 선전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선전을 했음에도 이게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거는 더민주당이 어떤 좀 전략적인 어떤 그 자충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적 자충수?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 2위를 다툰 2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 2등이라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선거 과정에서 그 1등과의 어떤 경쟁 구도, 선두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제 단일화 논란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선거 후반기에는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 경쟁.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2등과 3등 간의 경쟁이었던 거죠. 2, 3등 그러니까, 경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2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위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2, 3등이 다투는 전략, 그리고 1등과 2등이 1등을 놓고 다루는 전략을 1등 전략이라고 하면, 사실은 2등이 취해야 될 전략은 당연히 그 선두인 1등과 다투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처럼 지금 소선거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1단과 2등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3단 같은 경우는 3단, 4단들은 존재감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로 많이 득표한 후보가 2위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이나 다른 여타 그 제3당이 지지율이 미미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선두 1, 2위는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의 1대1 경쟁이었다고 봐요. 사실상. 그렇다면 그거를 더 1등과 2등 간의 경쟁을 만들어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선거 운동 기간 내내 2등과 3등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존재감과 싸워야 될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선거운동에 거의 전면에 나왔었죠. 그 당이 단일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사실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2, 3위 싸움을 하는 바람에 더 키워준 격이 됐다.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더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국민의당의 지지율 상승의 절반은 사실 더민주당이 만들어준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2-3위 전략을, 2-3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네. 그런 길을 터줬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금요일 광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수도권 민심을 보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했었는데,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말이죠. 그 전과 그 후에 민심이 좀 표심의 변화 같은 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뭐 5%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있었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이제 그런 표현도 쓰던데. 어디서 말씀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요. 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도 아, 호남 지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근데 그런 분석을 내놓던데 예. 실제로 이번 결과를 보면 또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른바 문재인 효과, 문재인 문풍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이번 선거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표심의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전략상으로 1위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2위 전략을 취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나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엔 경남 쪽이나 네. 이쪽에 올인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수도권에 올인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1, 2위 다툼의 경쟁을 중심에 놓고 보면 네. 사실 승부처가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죠. 다 경합지였고 그러니까 그 경합지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호남에 가서 몇 퍼센트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 지역구상으로 또 제법 격차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실리적으로만 따져도 사실은 얻어지는 건 몇 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그 호남에 집중을 하면서 네. 결국 수도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구도를 만드는 그 구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하나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갈 거면 정확하게 이제 그 호남 민심이 네. 더민주당한테 던지는 그 경고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정확하진 않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뭐냐면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가서 이제 던졌던 메시지는 호남 홀대론에 대한 해명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국내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사실 국내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물로만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창당 이후에 더민주당이 어떤 혁신 작업하면서 안정화되면서 할 때는 분명히 이제 더민주당이 그 호남에서도 1위였죠. 그것도 제법 차이가 나게.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사실 국내당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랬었던데 이게 지금 3월 들어오면서 공천 파동 나오고 네. 또 호남 공천 인물들이 나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호남 민심이 지금 더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그 요인이 네.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반문 정선이 반노 정선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만 해도 호남에서 네. 더민주당을 거의 이제 그 제1당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3월로 넘어들면서 특히 이제 지금 4월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그게 역전이 됐던 거죠. 그럼 이 단기적으로 지금 더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자극했던 요인들이 무엇인지 예. 그 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네. 뭘까요? 호남 문제로 오는 건 예전 얘기죠. 예전 뭐 호남에 있는 어떤 그 뭐 소위 이제 뭐 호남홀대론 반감 뭐 이런 뭐의 뿌리에 해당하는 요인이긴 한데 단기적인 네.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네.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비례 공천 얘기죠. 네, 그렇죠. 비례 공천 파동이 나면서 뭐 대표가 뭐 그 당무를 떠나고 이러는 과정이 네. 사실은 대안 세력으로서 네. 제6당에 대응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면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 호남에 공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생소한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참신한 인물이라는 좋은 점은 있지만, 네.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는 게 참신성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량을 갖춘 어떤 정치인 뭐 네. 이런 것을 같이 바라는 건데 네. 참신성에는 어느 정도 그 잣대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존 그 호남을 옛 그 호남의 공천을 네. 받을 만한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이런 인물들로 구성된 거냐.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령 양향자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떤 캐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지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이분을 이제 천정배 의원하고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이제 호남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 당에 대한 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인 지지냐, 네네. 자기를 대변하는 그런 지지냐,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전략적인 지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불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현재 더민주당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나마도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표적 공천, 표적 공천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제 호남 민심이 가장 바랬던 거는 지금 이렇게 쪼개져 싸우지만 결국은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어떤 차기 대선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바라는 그런 민심이 사실 호남이 제일 강한 거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면서도 이제 그 연대하기를 연대하고 좀 포용하기를 네. 사실은 연대보다도 사실 네. 여기 신생정당이고 똥만한 정당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포용하면서 이끌어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것인데 이제 뭐 그 가령 호남 자민연 논의라든지 네. 이제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나 지금 최종 마지막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뭐 3번을 찍으면 이제 새누리당을 찍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좀 고압적인 공세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그 민심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켰던 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진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양당 중심으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조만간 좀 다시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분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